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접수한 고소 고발 건수가 무려 40만 건이 넘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고소 16만 2,572건, 고발 2만 9,056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39만 6,939건, 2017년 38만 1,387건, 2018년 40만 7,023건, 2019년 42만 1,211건 등의 고소,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나 고발이 진행되는 것 외에 자체 첩보나 인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전체 수사과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는 연평균 47만 건 정도다. 전국 수사경찰관이 1년 동안 맡게 되는 사건이 약 88건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해 전체 고소, 고발건이 100배는 많다며 그 자체가 나쁘다거나 좋다는 평가는 할 수 없지만 고소, 고발 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나치게 많은 불송치 불기소는 수사력을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시대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이 접수되는 순간 피고소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되더라도 피고소인들은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에 무조건 입건해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유형에 따라 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적절한 통제 장치를 갖춘 선별입건법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상대방은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불안한 지위가 되기 때문에 남용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소권도 보장돼야 하지만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법률 개정을 통해 피고소인이 곧바로 피의자가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고소 접수와 동시에 입건하지 않고 형사사건 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별입건법제도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박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소, 고발 남용은 무고한 피해자를 형사 피의자로 편입시킨다며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형사 피의자로 편입되는 건 인권 침해라고 했다.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도 고소, 고발 자체로 피의자가 되고 이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학계에서도 고소, 고발 사건에서 선별입건법제를 고려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해 4월 발표한 논문에서 전권입건법제는 고소, 고발부터 하고 보자는 법문화와 고소, 고발 남발, 민사사건의 형사화 경향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과연 무분별한 고소, 고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방식처럼 쌍방 고소, 고발을 통해 진흙탕 싸움만이 해결 방안이란 말인가.